몸이 좋아 보이더라고. 헤브리즈처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. 진짜 세요. 아, 왜 이렇게 되나 했어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위아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저의 마이 에센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가방인데요. 요즘에 특히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. 저 실제로 들고 다니는 물건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뭐가 있나? 아, 요새 제가 이렇게 안경을 많이 써요. 네, 안경이 두 개나 있는데. 제가 눈이 자주 피로해서 또 막 아이패드로 대본 보고 할 때 또 쓰고 일상생활에서는 안경을 많이 써서 이건 최근에 산 브라운인데 네. 이런 거고 이거는 조금 더 각이 있어요. 조금 더 차갑고 시크해 보이고 싶을 때 쓰는 안경입니다. 네. 이렇게 이 두 안경을 평소에 정말 자주 쓰고 있고요. 라섹을 해서 더 없고요. 자외선 차단이랑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뭐 있냐? 향수 있어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수인데요. 이거는 저의 정말 찐 팬분이 선물해 준 향수예요. 제가 최근에 촬영을 끝낸 졸업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촬영을 다 끝냈고요. 6월에 방송인데 정말 이 캐릭터를 상징하는 향수로 매일같이 뿌렸었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었어요. 정말 거의 뭐 헤브리즈처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한 3번 뿌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드 향인데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서 남녀노소 다 이렇게 은은하게 좋아하는 향인 것 같아서 다들 좋아하고 저 또한 좋아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약간 막 뿌려요, 막. 이렇게 뿌리고 여기다 하고 머리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한 5번 뿌리거든요. 약간 막 뿌리는 스타일입니다.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띠어리 후드 집업인데요. 진짜 간편하게 입을 수 있고 이 소재감이 너무 좋아요. 솔직히 잠옷으로도 입고 다니고 싶긴 한데 아까워서 주로 그냥 차에서 많이 입고 평소에 동네 다닐 때도 많이 입고요. 집업 입고 그 위에 자켓 입고 코트 입고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. 진짜 진짜 편해요. 여기 또 이렇게 뒤에 라인도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뒷라인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잘 입고 있습니다. 집업도 굉장히 많고요. 후드티도 좋아하고 근래는 미니멀, 클래식 룩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. 뭐 신호 팬츠라든지 슬랙스라든지 셔츠, 블레이저 이런 룩으로 완전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사람들도 왜 무드가 많이 바뀌었냐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. 근데 또 마침 트렌드가 또 그런 미니멀, 클래식이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아 이건 그냥 제 지갑입니다. 파리 한번 놀러 갔을 때 그때 파리 매장에서 샀었고요. 색감도 예쁘고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부적같이 신용카드를 들고 있습니다.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카드, 현금 조금 그렇게만 들고 다니고 있고요. 또 뭐가 있나? 아, 이거는 그 민트인데 일본 여행 가서 샀어요. 이게 한 요만한데 진짜 세요. 이거 보이세요? 불표시 굉장히 좋습니다. 똑같은 거네? 이거 드셔보실래요? 진짜 세요. 바로바로 양치 못하는 순간들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간편하고 그리고 말 대사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또 입이 되게 텁텁할 때가 많거든요. 연기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. 상대를 위해서는. 네. 이번에 도쿄 다녀왔어요. 친구들 남자 5명이서 갔는데 힘들더라고요.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. 뭐 있나? 아 이거 제가 시계를 제가 또 들고 다니긴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시계입니다. 추구하는 미니멀 클래식 룩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특히 요새 많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입니다. 브라운이랑 골드가 섞여서요. 또 제가 약간 웜톤이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태고예요. 거의 매일 쳐요. 막 아끼진 않는 것 같아요. 아,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쁘면 저는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아 이것도 안약인데요. 제가 눈이 진짜 잘 붓고 잘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. 안경, 뭐 안대, 안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정말 시원하고
이 안에 뭐 비타민도 있고 해서 좋더라고요.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거 다들 아시는 오소몰 항상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. 없으면 안 돼요. 자기 전에 포타슘 먹고 부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. 뭐가 없네. 이거 아 이건 립밤인데요. 선물 받아서 네, 잘 쓰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날카롭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바르려야 돼? 아 오늘도 이렇게 바르겠습니다. 아 왜 이렇게 되나 했어. 감사합니다. 아 또 빠질 수 없는 프로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틴이고요. 제일 맛있더라고요. 아, 단백질 함량도 27g 들어있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음료수로도 먹는 것 같아요. 그냥 맛이 너무 맛있어서. 그리고 이거 그냥 팩트인데요. 그냥 평소에 밖에 나갈 때 너무 또 쌩얼은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턴업 정도 커버 살짝. 최근에 행사 때 선물을 받았어요. 행사를 참여했다가 오래 가고 커버력도 좋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 여기 마침 있어요. 요거 모스콧 안경. 한국에서 사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더 저렴해서 샀었고 마침 친구들도 이렇게 피팅하는 걸 봐줄 수 있어서 같이 보면서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해서 이게 최근 일본에서 이것도 일본에서 최근에 이게 두 개 최근에 샀네요. 자켓이랑 일단은 아까 티들을 입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. 또 여름엔 반팔 하나 입으면 이게 핏 진짜 중요하거든요. 특히 남자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조금만 어깨 라인이 뭐 좁든가 팔통 이런 부분들이 이 체격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서. 근데 일단 너무 편해요. 일단 너무 소재가 좋은데 핏감이 좋으니까 몸이 좋아 보이더라고요.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꼭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띠어리와 함께 정말 즐거운 촬영을 했는데요. 오랜만에 화보 촬영이기도 했는데 옷도 너무 멋있고 사진 영상 또한 너무 솔직히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멋있게 찍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의 마이 애션 절도 네,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